자연을 사랑하시고 꽃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장미가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정말 우울하고 힘들고 이렇게 지쳐 있는데요. 정말 장미는 여름에도 쉼없이 저에게 꽃으로 이렇게 화답을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네가 나를, 우리들을 지켜줬으니까 너에게 행복감을 줄 거야 라면서 정말 이렇게 예쁜 꽃으로서 여름 내 저한테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장미는요 너무 아름다운 그런 존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은 여러분 참 이름 모를 이런 벌레들도 있잖아요. 지금 장미는요 제가 그 뭐냐면 탄저병에 대한 약을 해줬어요. 왜냐면 정말 장난 아닙니다. 장난 아니고 장미는 여러분 이게 원래 벌레가 많이 생기고 그 다음에 장미는 곰팡이병도 많이 생기기 때문에 방제를 안 하면 절대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여름에 이렇게 많이 볼 수가 없는데요. 지금 여름에는 이나저나 뭐 여기 그 쉽게 말하면 아이고야 이런 벌레들이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벌레들이 너무 많아. 여기에서 뭐 좀 밑에서 다섯 마디에서 여기 잎이 다섯 장에서 원래 그 잘라주면 잎이 얘가 이렇게 그 뭐냐면은 큰 봉오리로 이렇게 된다고 나온다고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지금은 그렇게 하나 저러나 너무 날씨가 덥기 때문에 그냥 꽃만 다 이렇게 저기가 되면 다 그 뭐냐면은 다 얘네들이 꽃을 지면은 꽃만 따주시면 연신 꽃을 이렇게 피워줍니다. 자, 인동초죠. 인동초가 얘가 병이 있어서 와갖고 제가 지금 계속 약을 해주고 얘를 관리해줘서 지금 병이 거의 많이 없어진 상태예요. 하지만 좀 더 관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테크노 다육식물원 이 사장은 왜 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나 그렇게 얘기를 하실 수 있겠는데요. 저는 여러분 보여요. 왜냐면 제가 이 식물을 가까이에서 계속 보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보여요. 지금 여러분 이거 봐봐요. 이게 지금 보시면은 목수국인데요. 이렇게 그 자르니까 꽃대 있는 부분을 자르니까 계속 꽃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목수국은요 그 뭐냐면 한번 꽃이 지면 요 정도에서 한번 잘라줘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잘라 주시면 여러분 뭐냐면은 꽃이 다시 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뭐 이렇게 수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죽는 거 없이 잘 키우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얘 그 뭐죠? 얘가 블루베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주 건강하게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눈에 띄는 거는 장미예요. 장미가 너무 예쁩니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꽃을 연신 피워주고 있고요. 저렇게 지금 새 순에서 계속 꽃이 올라오고 있고요. 이렇게 꽃을 아름답게 피워주고 있어서 저는 앞으로도 장미의 품종을 계속 늘릴 생각입니다. 너무 아름답고요. 하지만 여러분 봐봐요. 너무 꽃송이가 아름답죠. 근데 여러분 이거 봐봐요. 병이 아니라 이 안에가 약간 갈색으로 변했죠. 햇빛이 너무 강합니다. 그래서 타는 거예요. 얘네들이 장미가 꽃을 피려면 6시간에서 8시간의 빛이 필요한데 이 위치가 맞는데 계속 35도, 36도를 그렇게 온도가 되니까 얘네들이 뭐냐면 꽃이 타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꽃이 펴도 며칠을 못 가요. 그 정도로 이 기후가 여러분 너무 이상해졌습니다. 하지만 장미는 잘 견디네요. 장미는 아주 잘 견디고 우리한테 이렇게 아름다운
꽃으로 화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장미들이 얘기하고 있어요. 더운 여름 고생하셨습니다. 조금 있으면 가을이 와요. 힘내세요 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렇게 보시면 장미가 아름답게 꽃을 피우고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저 밑에 가서 얘기를 해 드릴 거예요. 지금 이렇게 예쁘고요. 장미 여러분, 얘도 되게 예쁜 종자인데 이렇게 지금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저는 종의아리가 다시 꽃을 안 피울 줄 알았거든요. 원래 이맘때 되면 종의아리가 꽃을 안 피우는데 지금 여기 이렇게 보시면 종의아리가 그래도 꽃을 피워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장미는요, 여러분, 이렇게 꽃이 지면 여기를 꽃몽울이만 계속 따주세요. 그러면 꽃이 이렇게 몽글몽글 이렇게 올라옵니다. 지금 이 아이는 올 때부터 진딧물이 있었고 진딧물에 자유로울 수가 없는 아이였는데 지금 진딧물이 거의 안 보이거든요. 약을 해주시면 상관없습니다. 와, 수국도 너무 예쁘고요. 얘는 다 죽은 줄 알았더니 무화과가 살고 있고, 무화과는 또 저쪽에 상태 좋은 아이는 다시 하고 있어요. 꽃을 뭐냐면 열매를 열어주고 있어요. 요 아이 장미도요, 계속 꽃을 피우네요. 계속 꽃을 피워주고 있고요. 부틀레아 여러분 되게 매력적입니다. 부틀레아 여러분 이거 꽃진 거를 이렇게 떼주시면 여기 새싹이 나서 다시 꽃을 피웁니다. 그래서 부틀레아 추천합니다. 와, 아무리 봐도 장미가 너무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자연에서 이런 장미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울까요?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쁘다. 그죠, 여러분? 이거 봐봐요. 자, 그리고 이동을 해서, 장미 좀 봐봐요. 여러분, 이거, 이거는 뭐, 그렇다. 그렇고. 자, 수국은 아주 잘 크고 있고요. 지금 보시면은, 그냥, 이 소품들도 안 죽이려고 내가 물을 매마다 주고 있는데 힘드네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꽃 있는 아이들은요, 물 하루에 한 번씩 줘야 돼요. 그리고 저 지인 언니가 저기가 있거든요. 화단이 있는데 꽃들이 그냥 죽어버린대요. 너무 더워서 죽는 거야. 아유.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 장미 같은 경우에 이제 저기서 이제 설명을 할 건데, 얘를 제가 장마 끝나고 약을 한번 해줬어야 하는데 안 해줘서 얘가 지금 저기가 온 상태예요. 무슨 병이더라? 흑점병. 그래서 약을 해야 되고요. 무화과는 여러분 이렇게 또 열매를 열어주네요. 꽃도 안 피고 이렇게 열매가 여나 봐요. 저는 처음이네요. 모르겠어요. 와, 너무 예뻐요, 여러분. 이렇게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크고는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 제가 그거 키우는 거거든요. 저거 뭐더라? 메론 잘 크네요. 지금 보시면 메론 아주 잘 크고 있고, 메론에 대한 정보가 없어갖고 저도 좀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얘를 이제 잘라서 10마리가 돼서 제가 잘랐어요. 그런 다음에 한번 잘 키워보도록 하고, 완전히 제가 알면, 마스터하면 그때 알려드릴게요. 이거 봐봐요, 여러분. 이 약 안 치면 이렇게 막 벌레들이 와서 난리를 쳐. 아유, 여기 약 오늘 쳐야 돼요. 근데 이게 다육이들은 이렇게 지금 평화로운데. 다육이들은 엄청 평화로운데. 꽃들은 힘드네요. 꽃들은 많은 일들을 해야 합니다. 깻잎은 아주 잘 크고 있고요. 이게 울타리 콩인지 뭔지 하여튼간 잘 크고 있어요. 이제 이동을 해서 이쪽에 보시면, 수국, 목수국은요, 이게 앞으로 제가 봐서는 여기도 햇빛이 좀 덜 들어오는 곳인데, 햇빛이 조금 덜 들어오는 곳에서 얘를 관리를 해야지, 아니면 죽을 수 있더라고요. 보니까 지금 보시면은 얘가 이름이 뭐였더라?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난타나 꽃도 이렇게 아름답게 지금 꽃이 피어주고 있고요. 지금 목수국 얘가 2차 개화한 거예요.
목대를 잘랐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목수구 꽃이 다시 나와서 피고는 있는데 그 꽃이 첫 번째 꽃보다는 좀 작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장미들이 있는데요. 장미가 지금 이렇게 아름답게 크고 있는데 얘가 원래 왔을 때도 마찬가지고 이 아이도 마찬가지로 흑점병이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저는 이제 녹음병인가 그랬는데 흑점병이야. 그런데 제가 한번 약 치는 걸 놓쳤어요. 장마 끝나고 줘야 되는데 너무 더웠어요. 그래서 제가 뭐냐면은 약을 안 줬었어요. 그랬더니 약간의 기온 차이가 있으니까 이렇게 흑점병이 발병을 했어요. 그게 녹음병이 아니고 흑점병으로 이거를 얘기를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서 여기 꽃이 안 피냐? 그건 아니야. 또 뿌리가 튼튼하니까 잘 피긴 해요. 그래서 원래 베노밀이 그 뭐냐면은 흑점병 약은 아니